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응우애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응우애 씨는요, 그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했던 놀이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네. 그때 친구들이랑 연 날리기, 구슨치기, 준 넘기, 우렁 잡기와 같은 놀이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연 날리기랑 구슬치기라고 네. 하셨죠? 네. 한국의 아이들과 비슷한 놀이를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베트남에 사는 이규재 씨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내 롱티터님과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그 규재 씨가 살고 있는 베트남의 요즘 날씨는 어떤가요? 많이 덥죠. 많이 덥는데 현재 낮 기온이 34도 정도고 체감 온도가 43도 정도니까요. 습도가 강해서. 그리고 그래도 또 스콜소비가 자주 오고 있어서 그때그때 좀 더운 걸 식혀주고는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돼서 좀 더운 게 좀 꺾일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계속 더워진다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아직 베트남에 비하면 그래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43도면 정말 더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점심 때 온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그럼 규재 씨가 이렇게 더운 베트남에서의 여름나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만나보고 이야기 또 나눠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더위가 찾아왔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생선 잡으러 가라고. 애들 방학에 심심하잖아. 고기 잡는 거 만들어주시는 거야? 많은 저기 민 때문에 저기 도망가서 혼자 만들고 있어. 아, 물고기 잡을 거야? 그럼 잡아야지. 좋겠다. 아버지 엄청 잘 만드. 아버님 옛날에 요 기수는데. 몸 안 좋으시다면서 괜찮으셔? 옛날에 우리 집에 생선 잡아는 집거든. 잘랐어. 나 아버님. 애들 하나씩 다 만들어 주는 거야? 얘네 하나, 정이 하나, 우리 정민 하나. 안 만들면 싸우잖아. 아, 이렇게 하나하나, 와, 다 바느질아. 저기, 실이 아니잖아? 이런 거 비슷해. 우리나라 좀 빨랫줄 같은 거네, 빨랫줄. 아니야. 얇은 아니야. 거. 박민이야, 조민이 말이냐? 얘도 배웠네. 꼼꼼하게. 너 진짜 할 줄 알아? 대충 해. 대충 해? 그래도, 거울로 립 막아봐. 립 영유가. 아무튼 이런 거 꾸며는 거 잘해. 근데 너무 그렇게 꼼꼼히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래, 애들인데. 안 돼, 생선에 나가. 물고기 어떻게 잡을 거야? 너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셨는데 할아버지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놈아. 내가 그걸 까옹. 왕 생선. 뭐 빼잖아. 내가 그걸 까둬라. 예!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다 만들었어? 그래, 해 좀 떨어지면 가자. 꼬맹이는 힘드니까 안 돼서 오토바이 타고 얼른 가보자. 정빈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저기. 자랑해.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애들은 자전거 타고 벌써 왔어? 날씨는 무더운데 다행히도 바람이 강해서 땀이 좀 덜 나네요. 강으로 갈 순 없고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아, 물고기 잡는 거야? 찾아야지. 오! 아하, 그렇게 잡는 거야? 잡았어? 가라. 이거 오늘 물고기 잡아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어? 저 개구리도 아무렇지 않게 무서워하지 않는 정빈이. 놔줘야지. 아까 놔줬었잖아. 다시 놔줘. 안 무섭니? 개구리 안 무서워?
별이 잡았대? 아, 엄마도 우렁 잡았어. 거기서 또 왜 우렁을 잡고 있어? 애들이 생선에 나도 뭐라도 잡아야지 않을까? 별이 엄마, 어? 왜 이러세요 도대체? 깊어 깊어. 아, 저기 마이가 보고 있구나 애들. 응. 그래, 열심히 잡아서 저녁 때 먹자. 오케이. 어떤 건데? 개구리를 잡았다. 아, 개구리? 아이고. 아유, 그냥 애들 재미삼아 하는 거지. 이거 뭐 물고기 잡겠어. 야, 생선을 잡으려는데 넌 수영을 하니 거기서? 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이거는 이쪽 부분에 주는 거야. 아, 강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용사 짓는 물이구나. 자, 다 잡았으니까 가자. 어, 이 배도 달아. 재미를 위해 온 거지. 어. 엄마한테 풀어. 제발 안 깨마. 개구리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끝까지. 안 나네. 가자. 네, 소소한 일상이 주는 아주 정겨운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규재 씨 영상 잘 봤고요. 어떻게 그날 수학은 좀 있으셨어요? 집에서 매운탕 끓여서 드실 수 있었나요? 어땠나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은 농사를 위해서 강물을 모아서 논에 데워주는 농업용수를 위한 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은 물고기들만 있고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볼 수 있죠. 네. 매운탕은 실제로 강에서 잡은 물고기로 먹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이들은 그렇게 놀이도 또 체험해보고 또 네. 맛있는 저녁도 함께 드시고 한 것 같은데요. 영상 보면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그 뜰채라고 해야 되나요? 열심히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롱티터 씨도 아,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 자랑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잘 만드시는 거죠? 설명해주세요. 네, 저 아버님의, 저 아기 때부터 남아서 있는 거, 아버님의 바다 가서 생선도 잡고, 새우도 잡고, 저 아기 때부터 그거 직접 잡는 생선이랑 새우랑 엄마는 시장 가서 팔고, 그래서 그 생활비 벌고, 우리 집에, 여섯 남매가 그 아버님 부인 때문에 다,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의 연세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인해 하지 못하니까 여름방학 애들에 심심하니까 아버님의 그거 직접에 만들고 애들에 좋은 방학에 보내고 있어요. 네. 왕년에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던 그런 어부셨던 것 같은데요. 네. 할아버지도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꽤나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면 이제 롱티터 씨는 옆에서 우렁도 잡고 그러셨던데 이 우렁이라는 게 굉장히 청정지역에서만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 많이 깨끗한가 봐요. 어떤가요? 청정지역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바다가 가까워서 강물이 자주 채워지고 빠지면서 청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강물 색깔과는 다르게 깨끗한 편이고요. 농사에 있어서 제초 작업을 해주죠, 우렁이. 그런 우렁이 많은 편이죠. 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궁금한데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방학하면 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편인가요? 도시와는 다르게 시골이다 보니까 집 앞에 나가면 바로 자연을 접하게 되거든요. 네. 강과 들, 어디서든 뛰어놀 곳이 많고요. 저희 마을은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에 동네별로 춤 대회가 열리거든요. 매일 오후에는 마을에 가서 춤 연습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뛰어노느라고 바쁘답니다. 네, 마을별로 춤 대회가 열린다? 이거 되게 신선한데요. 네, 그럼 그때그때마다 아이들이 각자 동네에서 모여서 연습도 하고 같이 자랑도 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즐겁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숙제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그 양이 많이 준 것 같기는 한데요. 응우애 씨, 베트남에도 아이들의 여름방학 숙제가 있는 편인가요? 베트남 1년 중 6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이에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여름 방학 숙제 거의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거의 놀기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마다 다른데 숙제 시키는 곳도 있긴 있어요. 숙제도 네. 없겠다. 항상 네. 자연 속에서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그렇다고 치고 도시 지역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통 방학기 시작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선물로 여행을 보내줘요. 네. 네, 그래서 시골에 사는 학생들은 도시로 놀러가고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시골의 친척집에 가서 농촌 체험을 하고 다시 도시에 돌아와 학원을 다녀요. 네. 저희 조카들도 매년 여름 방학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농촌은 체험해요. 아, 그래요? 그럼 각자 서로가 살던 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에서 네. 놀면서 추억을 만드는 건가 보네요. 네. 네. 지난번에 그 규재 씨가 이야기하시기로 그 장인 어른과 장모님과 장인 어른과 함께 한 울타리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3대가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베트남에는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한 건가요? 어떤가요, 규재 씨? 네, 마을의 거의 대부분이 3대뿐이 아니라 3대 이상이죠. 3대 이상이 어울려 살고 있고요. 분가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 마을, 같은 마을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항상 손주들로 지적이며 조용할 힘이 별로 없어요. 네. 한국의 문화와는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응우애 씨도 어릴 적에 조부모님과 같이 살았나요? 어땠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그때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네, 그때 할머니께서는 과자 장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매일 남은 과자를 저에게 챙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밤마다 옛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자장가도 불러주셨던 소중한 기억이 있어요. 네. 확실히 그 한국에서의 아이들이 조부모님과 갖고 있는 추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추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규재 씨가 이제 아이들이 방학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주로 저녁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어떨지 이것도 굉장히 정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저녁 시간대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편인가요? 일반 가정에서 가족들이 지내는 모습과 별반 다른 점은 없는데요. 저녁 먹고 아이들 숙제하고 같이 공부해주고 잠시 시간 내서 놀아주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시골이어서 저녁에 이제 랜턴 들고 나가서 개구리 잡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에 관해 가서 동네 아이들이 항상 거기서 놀고 있거든요. 네. 그 아이들과 같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잘 느껴졌거든요. 네. 그 자연 속에서 이 여름의 뜨거운 한때를 정말 정겹게 추억을 만들면서 보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참 평화로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이규재 씨 그리고 렁티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응우애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